진짜 실생활 꿀팁. 만약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서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다면 보내기 전에 소금을 왕창 뿌려두어라. 주방에서 머리카락만 걷어내고 다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. 만약 자동차 바퀴가 터지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어라. 나중에 회사나 학교에 지각하는 상황에 써먹을 수 있을 것이다. 뭔가를 사는 게 부끄러울 땐 선물 포장을 요청하라. 논쟁이 벌어졌을 때는 스스로 촬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라.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을 방지해준다. 새 집을 구할 땐 핸드폰 안테나가 잘 터지는지도 확인하라. 글을 쓴 다음 오타를 확인할 때는 구글 번역기에 입력한 다음 듣기 기능으로 들어보면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.